난리 났어. 요즘에 제과급여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호망 하면 제과급여, 제과급여 하면 보호망인데요. 요즘에 제과급여 또는 시사급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2년 전에 엘사생명에서 처음 시작된 제과급여, 손해보험사의 KB손해보험이 최초로 손해보험에서 제과급여가 판매가 됐고요. 지금은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제과급여 혹은 시설급여를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제과급여 가입하신 분들 특징들은 보면은 거의 다 예전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혹은 관절 수술이나 뼈 마디 아니면 디스크 협착증으로 진단이나 수술 받으신 분들이 65세가 넘어가면 일단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로 이제 우리가 신청이 가능하고 그래서 4등급이나 3등급 나올 확률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치매보험은 치매로 인해서 진단을 받아야 뭐 시대아 점수 1점, 경증 2점, 중증도 3점, 중증 진단을 받아야 진단비나 생활자금이 나오는데요. 반대로 제과급여는 치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뼈 마디, 정형외과,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 아니면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가 돼서 제가 서비스 6가지 항목이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이런 6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매월 제가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받게 되면 매월 50만원 혹은 엘사생명 이번 달 3월 31일까지 판매가 가능한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90세까지 무려 70만원씩 매월 사골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 보험왕도 제과급여를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3월 13일부터 엘사생명에서도 제과급여뿐만 아니고 시설급여, 타사의 호랑나비, 엣지생명이나 D생명 혹은 DY생명처럼 시설급여가 판매가 가능한데요. 일단은 D생명이나 혹은 ALL 혹은 우리가 엘사생명에서만 제과급여 단독적으로 혹은 시설급여 이렇게 구분져서 한 가지가 가입이 가능한데요. 나머지 모든 보험사는 제과급여, 시설급여가 같이 가입을 해야 되니까 보험료면에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또 사망을 하게 되면요, 계약자 적립금, 해지 환급 기준으로 일단은 책임 준비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 살아생전에는 생활비를 받고 사망 시에는 해지 환급금을 받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엘사생명 제과급여 같은 경우는 3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달에는 보장이 축소가 되어 판매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업계에서 국내 최초 유일무이하게 엘사생명만 3월 31일까지 90세 만기로 50세나 60세 진단받아도 10년 확정이 아닌 90세까지 쭉 매월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독보적인 엘사생명 제과급여를 많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가장 1순위는 엘사생명 제과급여, 2순위는 보험료 납입 여력이 된다면 D생명이나 아니면 시설이랑 제과급여 같이 가입하는 DY, AL 생명 여러가지 생명으로 중복해서 가입도 가능하고 치아보험이나 암보험처럼 2개, 3개, 4개, 5개 중복가입, 중복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한 군데 말고요 두세 군데 납입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중복가입, 중복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도 개인적으로는요 제과급여 같은 경우는 1, 2년 판매되고 없어지지 않을까. 왜? 엄청난 모럴 해저드, 역선택. 특히 우리가 아프신 분들은 65세가 넘어가서 고지사항은 머리 쪽만 고지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한 다음에 제가 서비스 월 1회라도 받게 되면 매월 생활비가 50만원, 2개로 가입하면 100만원, 3개 가입하면 150만원, 4개 가입하면 매월 200만원씩, 네, 연금 복권도 아니고 로또도 아니고 매월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4개, 5개 가입하면 보험료가 한 2, 30 정도 나오겠네요. 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장기요양 등급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반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디스크 환자, 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4등급 나오 확률이 매우 많고 작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생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막 자신있게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 보험금 청구 원활히 잘 되다 보니까 저 보호망도 지금 적극적으로 L사생명, DY, 아니면 G사생명, 호랑나비, H생명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3월 초다 보니까 3월 31일까지 L사생명 7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상품으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요. 나머지 보험회사도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가 돼서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지만 중요한 건 10년 확정형, 10년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90세까지 쭉 보장을 생각하는 L사생명만큼은 그리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보험료도 가장 저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L사생명 먼저 준비를 하셔라. 3월 31일까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노후 대비는 제가 급여 너만한 게 없다.